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 확인하고, 오늘장 국내 증시 트렌드,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시간에 조금 더, 지금 현재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를 한번 같이 보면, 전반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9월 달 금리인하는 시장이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12월 달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분위기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지수만을 보면 상당히 안 좋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차트에 대한 움직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장중 하락을 만회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드러났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에 대한 하락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는 연속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하락 자체가 오히려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만을 보면 엔비디아도 약 2%대 하락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이제 브로드컴, AMD, 퀄컴, 대부분 종목군들이 1에서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약 1.4%, 1.8% 하락. 자, 그리고 이제 구글, 메타, 그리고 지금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일부 종목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반등세를 좀 보이는 양상들이었는데, 그만큼 미국 증시도 개별주에 대한 재료와 이슈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 차트로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우선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나스닥의 움직임인데요. 자, 나스닥을 보시면 장중에 마이너스 1.7%까지 빠졌던 움직임을 조금은 장 후반에 이제 만회해내는 모습들이었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밑꼬리가 의미를 조금 둘수 있는 자리인가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앞서서 좀더 끌어올리려고 했던 구간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를 좀 밟고 반등에 좀 나서는 양상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다우 증시를 또 한번 같이 본다면, 자, 다우 증시도 길게 밑꼬리를 조금 달고 다시 한번 더 그래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그죠? 지금 현재는 이제 밑꼬리가 조금 장중에 1%대까지 하락하고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만회하는 움직임이었으니까, 시장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제한적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 하락폭이 연속적으로 하락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저점을 한번 확인하는,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하는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조금 너무 높게 나타나면서 시간 내에서도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이 300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약 0.6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매출이 한 287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0.64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했는데 0.68달러를 기록했으니까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분기 매출 300억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도 이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5월달, 7월달이죠. 2분기 실적이. 이런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 시장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기대감이 조금 높게 형성됐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더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결국 30일 날 발표되는 PC 지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더 시장은 좀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이나 변곡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일 이제 국내 증시 관련해서 반도체주들이 저가매수로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삼성전자도 장 후반에 매수세가 조금 붙으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1시 이후로부터 조금씩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이루어졌었고, 한미 반도체도 보면 1시 이후로 갑작스럽게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들, PSK 홀딩스 마찬가지죠. 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SK이닉스 똑같은 시간대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반도체주들이 저가는 확인했다고 봅니다. 저가는 확인했고, 다만 현재 엔비디아 시간 내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에 갭 하락이라든지 좀더 하락 출발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전일 저가를 확인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이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일 이슈를 좀 보면 현대차 그룹이 밸류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더 후하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면서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자동차 부품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났을 때는 지수에 대한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현재는 종목별에 대한 움직임에 주목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도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자, PSK 홀딩스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오늘 갭 하락 출발을 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가 저가 권역으로 해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좀더 약진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전일 신고가에 접어들었던 게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 자, 최근에 이제 쇼츠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배지 관련해 가지고 높은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디지털에 대한 재평가도 시장에서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전일 이제 유한양행이 급등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자, 유한양의 급등 나오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움직임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원료의약품, 그리고 또한 가지가 기술 이전 이슈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붙어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보실 분들은 여기 급등적 모멘텀 두 가지, 원료의약품과 기술 이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이 영상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고, 종목군으로 본다면 이제 ST팜. 자,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은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고가 권역을 이제 막고 빠지는 양상들이지만, 요 자리를 이제 돌파해서 한번더 넘어갈 수 있는, 자, 우리가 요런 기업들이 주봉으로 보면 앞서 있는 고점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하는 자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앞에 지금은 이제 소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한번더 튀어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단 자리는 이제 지지점으로도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의약품 관련된 기업들도 눈여겨보자. 전일 상한가를 갔던 게 이제 대봉 LS인데,
대봉 NS도 저는 이제 원료 의약품 관련된 이슈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를 갔죠. 이제 시장에서 노출되는 이슈 말고 이제 숨어져 있는 이슈는 이제 호흡기 질환 관련 원료 의약품 국산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숨겨져 있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공략할 때 원료 의약품 관련된 이슈를 좀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